감시 또는 경쟁자는 지목받아 왔던 벤자민 이 공화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박사학위는 받지 못했고요. 박사 수료만 두 학교에서 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박사 수료하고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에서 박사 수료하고 지금 박사 과정입니다. 그래서 박사 수료만 해도 박사라고 부들 한국에서는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IBM에서 CPU 설계할 때 제 매니저가 저를 부를 때 미스터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냥 닥터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아니까 그냥 닥터라고 불러줬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왜 사전 투표하고 디지털로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다 아니 저 서로로 막 종이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보다 전자에서 계산기를 탁 두들겨서 뜨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큰 자리까지 다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로 하면 빠르고 좋고 이런 개념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는 컴퓨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일어납니다. 왜냐면 제가 IBM PC가 나오기 전에 애플 2 플러스가 있었죠. 그거 나오기 전에서부터 컴퓨터를 썼어요. 그러니까 애플 2 플러스가 한 80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썼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왜 사전 투표 전자식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 수개표를 하고 왜 원시적으로 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컴퓨터를 조금만 알면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컴퓨터 기본이 된 디지털 컴퓨터의 그 구조적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론 뉴먼이라는 사람이 1945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75년 전에 론 뉴먼 아키텍처를 개발했고 거기에는 그 중앙연산처리 장치라고 해서 거기 컨트롤 유닛하고 에비스메릭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I.O라고 해서 입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뭐를 하냐면 메모리에다가 순차 처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명령어, 인스트럭션하고 데이터가 섞여 있는데 그런 식의 일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그것 컴퓨터가 굉장히 좋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빨리 동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가 좋은 거지 그게 아주 정확하게 동작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그 명령어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머리가 무지하게 나빠. 그러면 몸이 좋다고 몸은 좋아 보니까 겉에 얼굴이 훤칠하니까 아 저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또 선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사고가 어떤 거냐면 동양사고가 동양인들의 사고예요. 동양인들은 총체적 사고를 합니다. 총체적 사고는 사람 얼굴 보고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왜 지금 투표를 할 때 특히 여성분들이 백화점 갔을 때 제가 본 것을 제가 느낀 걸 얘기합니다. 가서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갖다가 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느 게 제일 잘 팔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잘 팔리는 걸 몰라요. 그러면 여론조작이 왜 한국은 되게 쉬우냐?
여론이 많이 뜨는 사람을 내가 찍어주고 싶은 거야. 왜? 나는 중간, 저기, 독특하게 내 개성적인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남한테 얼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컴퓨터에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 지금, 그렇게 하드웨어는 있는데, 그 하드웨어만 있어가지고는 컴퓨터가 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만 있으면 식물인간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이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그 사람의 생각처럼 그 사람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면 그것을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게 동작하느냐 안 되느냐 막 이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 저기 수개표하고 뭐하고 할 때 그 하는 것이 원시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크로스 체크라고 해갖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상권 분립이 돼가지고 체크앤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 체크앤밸런스처럼 그 수개표를 할 경우에는 서로 보니까 이게 누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 그 프로그램이 써놓은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또 문제가 뭐냐면 전에는 그러니까 신문을 보던 시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 전자적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이 발달돼 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트롤 부대, 트롤 아미가 있고 중국에는 우마우당이 있어요. 그런 댓글 부대들이 있는데 여론 조작하는 부대들이에요. 저번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우마우당이 그 뭐 한국 사람들 다 맡아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그 중앙일보에서 나온 그 숫자가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우마우당은 2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00만이 매년 4억 4,800만 개의 댓글을 씁니다. 그게 그 댓글이 다 진실을 얘기하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댓글을 가지고 여론을 좌우하는 방식으로 공작을 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의 정부가 댓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 러시아하고 그 중국이 제일 문제예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기본부터 속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저기 오래전에 사극을 봐도 그렇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성공하면 돼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면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식의 논리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만든 우마우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마우당은 중국말로 할 때 우마우당이고요. 한국에서 할 때는 오모당이에요. 그래갖고 다섯 개, 그러니까 건당 오마오, 오모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85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서 자기 막 그 반정부 댓글을 발견했을 때 막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 중국 정부가 자기 자체를 독재를 탄압하기 위해서 독재 그 저기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이 발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제일 인터넷에 제일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연구진에서 보니까 그 4만 8천 개를 조사해 봤는데 99%가 음악당에서 작성했고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 정부의 공산당이 지시하는 지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저기 여기 인터넷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것을 어느 사이트로 탁 클릭하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개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응화당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를 하는 댓글 부대 이것을 따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미국의 페이스북은 정치 광고 실명제를 하게 한다고 그랬고요. 브렉시트 여론조작 피해를 입은 영국은요 국가 안보 통신팀을 구성을 창설했고요. 프랑스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그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는 가짜 뉴스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푸는데 수학을 다 풀어놨는데 이게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굉장히 복잡한 수학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러니까 증명을 해서 보여야지만 그 답이 맞다 안 맞다가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 돌아갔을 때 그것이 안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왜냐? 검증을 하려면 그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다 알아야지 검증이 될 텐데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온 문제들을 전혀 공개를 안 하니까 QR코드하고 QR코드는 진보된 거다 하면서 바코드보다 좋다 그랬는데 바코드 경우에는 그 숫자로 해서 이렇게 그 바가 그 크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QR코드는 눈으로 검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를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프로그램을 해놓고 다 조작을 할 수 있고 다 하는데 그 제비는 남들 말로는 자네들의 연결선이 적어가지고요. 이렇게 이런 게 딱 들어오면 갑자기 생각이 훨딱 까먹어갖고 시간이 3분이 더 걸립니다. 근데 하여간 3분 내로 끝내보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헷갈려 버리게 되거든요.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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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그만합시다. 네? 제비. 제가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명총에서 지금 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 전자개편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수개편을 해야 된다고 정당편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개편기 들어가기를 수개편하고 그 다음에 질문 시간도 아닌데 네.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상식을 잊은 사람이고 아니 이성이 있고 상식적 인간 이게 무슨 공명총 거야?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말하지만 여기 나온 사람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간지도 다 조만당해 다 분명히 얘기해 여기서 지금 전자개편기 못 들어가 그만해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후보자들이 지금 서명을 했어 본격 선거 한다고 그렇게 저기할 것 같으면 마스크도 안 쓰고 막 떠들고 하다 보면 때를 맞으면 그럴 수가 없고 왜 안경을 쓰고 있어? 왜 안경을 쓰고 있어? 생각해? 아니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거는 자기 자신을
남한테 보이기 싫어서 하는 얘기들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매달린 박사님, 고학자님 좀 더 이야기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하세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컴퓨터도 조작할 수 있고 다 하고 하지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곳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창조를 갖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냐면 공학을 해서 그러니까 소련의 공학자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최고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창조를 믿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믿게 돼 있어요. 어설픈 공학자가 하고 어설픈 사회운동자가 그렇게 다른 소리 하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영적 최전방이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공학자로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77년서부터 했고 반도체 일하는 거를 75년서부터 했으니까 한 45년을 이 분야에 일했고 지금도 특허를 몇십 개 갖고 있고 그런 식이 돼 있거든요. 왜? 저는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더 좋은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 살리는 게 최고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IBM을 CPU 설계하면서 10년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그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가가지고 예,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에서 확인된 게 하나 있습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 신학교 그 교수 중에 저처럼 컴퓨터 사이언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공학자도 과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됐어요. 그분이 한 말이 미국이 그 뭐라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미국을 망친 이유가 있다. 그거는 성경의 모델링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예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림.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학 교수가 전도를 못해요. 저하고 같이 나가서 해봤고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솔직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유태인한테 전도를 못하고 무슬림한테 전도 못하고 로만 캐톨릭한테 전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게 미국을 망친 이유다. 그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 다른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하다가 신학 박사 된 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경 모델링을 다시 할 때다 하면서 구역은 Describing of Messiah. 그러니까 외세에 대한 설명,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실화 됐다. 그러면서 칠판에 한 문장을 썼습니다. Jesus is the Messiah.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얘기를 못해서 미국을 망쳤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그것이 한국에서는 세계 최고로 드러나는 복음이 그 복음이 세계 최고로 드러나는 데이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에 신학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다시 이 공학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 그 왜 그렇게 됐냐면
이전까지 20세기까지는 그 바닥층을 갖다가 뒤집어서 나왔어요. 근데 21세기는 엘리트 선교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한 그 열두 제자의 경우에는 그게 뭐냐면 유태인 안에서 전도하는 것만 했지 선교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선택했는데 그 바울은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유태인보다 평균 IQ가 10이 높고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목숨 걸고 예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해도 1948년도에 80% 국민들이 공산주의 하자고 설치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성경의 입각은 헌법이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국은 그렇게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속이라고 해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바쁜 중에도 우리가 어떤 한 정치인을 표방하거나 어떤 한 정치인을 우리가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선거법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정말 시민단체 귀한 우리 대표님들 정말 3년 4년 정말 법정 투쟁하며 이렇게 여기까지 발전해 왔사오니 오늘 들은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민주주의까지 이렇게 정말 이것을 준비하고 하물세우 준비한 우리 모든 준비원들 또 참여하신 우리 귀한 애국 성도님들 또 귀한 모든 아버지 한 분 한 분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가 정말 부정부로 아버지 선거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시민단체가 또 모든 시민들이 아버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감시하게 하시고 바른 선거 되어서 이 선거를 통해서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정말 뜨거운 박수.